제가 태어나기 전 세대잖아요. 근데 제 또래의 이런 젊은 친구들은 그 당시가 굉장히 권위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셨다는. 그냥 그때는 그 대다수 좀 소박했어요. 참 힘든 시대를 살았잖아요. 네. 정말 눈물 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시골, 거의 시골에 전기가 없어요. 호롱불 켰다니까요. 촛불은 부잣집 촛불이고 요만한 호롱불 켜놓고 시골을 거의 다 요런 불 이렇게 책을 읽고 공부를 했어요. 전기가 없어요. 왜 큰 마을이도 큰 마을이라 전기가 들어갔어요. 그런 그 밥 세끼 제대로 먹는 가정 정말 없었거든. 그런 시대. 그 모든 어른들은 다 검면하고 검수했어요. 검수했고 그 이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지금 뭐 그 시대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 시대 초기 다 땀 흘려 정말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때는 관료들도 큰 행세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들이 할 일이 너무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일수는 부족하고 네, 그 김두영 비서관님이 회고하신 내용 중에도 보면 한 민원 중에 어떤 분께서 가족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밥을 굶고 있다. 가장 되신 분께서 지금 다치셔서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비서관님 통해서 직접 그 집에 방문을 하라고 유경수 여사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직접 가보니까 멀리서 보기에 밥을 이렇게 수북해서 밥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흰 쌀밥을.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다가가 보니까 그게 밥이 아니고 아카시아 꽃이었대요. 제가 맞아요. 저는 그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 맞아 아카시아 꽃. 그 맞아요. 김지영 비서관이 쓴 책에 보면 그 눈물 나는 얘기예요. 밥인 줄 알았는데 하얀 쌀인 아카시아 꽃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한테로 보낸 편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편지를 유인사님한테로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러면 유인사님이 보면은 이거는 부근 쪽에서 해야 할 일을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느냐. 그럼 당신 비서, 김지영 비서 보내가지고 자세히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정말 억울하거든요. 네. 그걸 막 도와주려고 애를 쓰시고 막 그런 문제를 그 헤쳐나가는 그런 보이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편 참 많아요. 많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셔가지고 그 실상을 보시고 나서 그 마음, 아픈 마음을 다 듣고 어려운 시절을 같이 지내시면서 이렇게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 나이 또래는 전혀 상상도 못한 얘기거든요. 청와대에서도 아마 비싼 반찬, 맛있는 반찬 절대로 안 먹었을 겁니다. 하고 싶은, 그땐 그야말로 뭐, 그, 지금 사람들이 박 대통령 시절 독재자라고 하지만 정말 그 어마어마한 모든 결정을, 최종 결정을 다 하는 그 시대에도지만 그런 뭐 화려하게, 사치하게 뭐, 그거 없어요. 아마 그 유경수 여사님이 비서에게 주는 선물 중에 이제 부군이 입던 옷을 주는 거. 네. 그게 가장 따뜻한 선물이. 김지영 비서도 받았지만 그 전임이 있던 이혁정 비서관도 사모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 잠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박 대통령이 입다가 다 낡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버릴 수 있는 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입어보라고 주금. 그게 당시에 그 영부인이나 또는 대통령분이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직접. 네. 당시 국민들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나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영부인이나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시고 직접 뭐 국민들과 소통하시고 이런 것들이 그다시 그 당시에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갔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모든 사람들이 처음 다가 유경수 여사 돌아가셨을 때 그 슬퍼할 정도로 하나같이 슬퍼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1974년 8월 15일 현장에는 안 있었지만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데 그 돌아가시는 그 모습, 총알을 맞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인데 고개만 살짝 기울이시고 그 모습 그대로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떠나셨거든요. 그 마지막 떠나는 그 마지막 그 이미지가 엄청난 흉탄이 머릿속을 들어갔는데도 그 곱게 마지막 모습을 그 자태는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 모습이 아, 돌아가실 때 저렇게 고요하게 이 참 얼마나 비극이에요. 서로 형제라면서 서로 대치해가지고 싸우고 그런 시대의 그 초기에 최고 통수권자의 권력자의 부인으로서 살아오신 모습을 그 중에서 참 또 하나 참 눈물 나는 얘기는 유경수 교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를 다 편히 느낄 수 있는 게 김지웅 비서관이 고 전임 비서관 이혁종 비서관은 네. 참 가난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 새마을지라는 기자 하다가 새마을지를 만드는 기자 하다가 유 교사님이 그 기사를 보고 양반 기사를 보고 발탁을 했거든요. 청와대에 진짜 자기 나 이 일을 좀 도와달라. 전혀 그 자기하고 개인적인 그 추천받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 사람 글을 보고 발탁해가지고 자기 곁에 네. 오랫동안 그 모시고 있던 분이세요. 그분이 나중에 본인도 그 양반도 내가 가난하던 티를 전혀 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는 걸 몰랐죠. 근데 그 운전하는 분이 대통령 운전하는 분한테 이 얘기를 전해가지고 어쨌든 보니까 너무 집이 그 셋방살이가 청파동 옆에 그 달동네 사는 골목길에 너무 가난하게 산다.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이거 확인하시고 그 그냥 고민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조그만한 틀을 어떻게 만들어 해주시는 그런 이 일을 들으면 아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네. 보이는 데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티를 내는 그런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곳에서도 가까운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거는 멀리 있지 않고 네. 가까운부터 자기 가까운 주변에도 도울 사람 그 불쌍한 사람이 많은데 굳이 저 멀리 그 멀리까지 갈 수 있을 정도는 이제 도와서 가는 거죠. 그것만 그건 아니다. 근데 그 양반은 주변에 있는 그 청와대에 있는 그 이렇게 가지치는 사람까지도 신경을 썼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뭐 정지 가위 들고 네. 청소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세심한 여성적이죠. 여성적이고 엄마 같은 그런 참. 역시 공무 유경수 선생님. 그리고 여기서 슬기로운 분인 거는 그 한센 정착촌, 음성나 환자촌을 가시면서 지원하고 도와주시면서 뭐 쌀 도와주고 뭐 이런 거 이 소모적인 거 해봐야 이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아 이분들이 정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일시적이 아니라 아, 지속적으로 그렇지. 예, 본인들이 스스로 살아가게끔 해줘야 된다. 네. 이런 걸 그 스스로가 깨달으신 것 같아요. 발견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 바로 이 양지혜. 아, 내 힘으로는 부족하구나. 그래서 장차관, 차관급 이상 부인들 저 연락을 해서 우리 참 좋은 일 좀 하자.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같이 도와줘. 내 힘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우리 같이 도우러 다니자. 그래서 남대문 모서리에고 내거리. 그 모서리 여생관이 있었는데 그 여생회관에 주로 모여가지고 그 바느질도 하고 뭐 재봉틀로 뭐 옷도 만들고 뭐 이런 작업을 바자회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로 그 관리들이 네. 와서 돈을 내고 사주고 그러면 그 돈을 이제 양지의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 바자회 하는 그걸 그야 뭐 양지에 네. 그걸 모아가지고 시대지 종돈 그러니까 돼지 새끼를 사가지고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키워가지고, 키워서? 그렇죠. 네. 이게 돈을 크게 키우면은, 당신들이 키워가지고 크게 팔면은 돈이 된다. 네. 근데 그게 뭐 양계장 만들고 양돈장 만들고 이게 정착촌에 그게 쫙 그게 됐어요. 그래서, 집 간접적으로 뭐 정부도 좀 지원을 했겠죠. 그래서
청착촌에서 나온 대조기라는 소문이 많이 퍼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목축업에 이런 게 많이 성공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양지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양지혜 중에 제가 책 가져놨는데 네. 이 희망의 단골도 양지혜 이 어깨동무 기자가 몇 명 안 되는데 7, 8명 우리 어깨동무 기자가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면서 양지혜가 우리한테 위촉을 해 가지고 그 새마을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본받으세요. 그러니까 막 그이 피눈물 나는 고생 끝에 여기 뒤에 예, 성공한 사람들 여기 보면 돼지키, 예, 이게 바로 이제 시돼지 네. 예, 요거 이게 시돼지예요. 새끼를 사가지고 주면은 큰 돼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 이런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래, 성공담을 네, 성공담을 해가지고 또 알리고 그렇죠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그렇죠 새마을 운동을 밑받침하는 정신개몽운동이에요. 이거를 계속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새마을 운동에서 성공한 성공집 사례해가지고 이걸 보고 또 눈물겨운 그 성공담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또 막 그 교수한테 편지를 보내줘가지고 편지 누가 어디 읽어봤는데 희망의 등불 봤는데 거기서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막 이런 편지를 받으면 또 그 보시고 행복해하시고 뭐 그렇게 예, 그렇게 양지혜가 만들어졌군요. 그렇죠. 양지혜는 그렇게. 양지혜는 김현욱 서울시장 하던 분, 부인, 오정자 여사? 아,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그분이 총물 보고 해가지고, 자주 전화해가지고, 뭐, 좋은 이기끌이 주세요 하면 이제, 저는 어깨동무에 뭐 네. 싣기도 하고, 어깨동무 6주년 기념식 전에 오셨을 때, 윤석중, 곽상훈 국회의장 하던 분, 이분이 유경재든 이사장이었거든요. 네. 이때가 생생하시겠어요, 지금? 네, 지금 보시면. 이때 기자 생활을 할 때니까. 양지혜 회원들 뭐 많이 오시고. 이 어깨동무를 집에 다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예, 전 제가 만든 건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희망의 동굴 다 가지고 있고. 가끔씩 이렇게 혹시 펼쳐보시기도 하시나요? 그럼요. 아니요. 인터뷰 365라는 매체를 통해가지고 제가 네. 가끔씩 소개를 해요. 아, 소개해 주세요. 네, 소개를 하고 유경사의, 유경수 여사님의 그 생전에 이 얘기도 그 많이 실었어요. 아까 어린이회관도 여기 책에 나와 있었는데 네. 책자에도 나오는데 어린이회관이 원래 남산 쪽에 그렇죠. 어린이회관 쪽으로 예. 옮겼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건 어떻게 된 건지 맨 처음에 남산의 어린이회관 네. 건물 보면 이제 그 전문 도움으로 해가지고 네네. 위에 해전 전망대도 있고 아주 환상적인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이 좁아요. 이게 계단도 좁고 엘리베이터 하나 중간에 있고 그리고 막 어린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가끔 터졌어요. 네. 넘어지거나 그리고 뭐 소방훈련 받다가 큰 사고는 아니지만 하여튼 떨어진 사고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늘 그 설립자인 그 유용사 선생님이 굉장히 불안해하셨어요. 아, 저 좀 큰 집을 높지 않고 큰 집을 옆으로 이렇게 하는 집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살아계실 때 구이동으로 어린이 대공원 옆으로 그 추진을 해주시고 아마 그걸 옮기게 된 동이 그렇죠. 지금은 건물이 남아있는데 교육청에서 사용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옮겼어요. 안전을 위해서. 예전에 읽을거리가 없었던 그 시절에 나왔던 어깨동무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진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예? 그렇게 예. 했던 책일 것 같아요. 그럼요. 그때 책이 없던 시절 네. 책을 읽을 글이 없던 시절 여기에 뭐 어린이 뭐 문학 관련 뭐 인물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도 네, 있고 재밌는 퍼즐도 많고 있고 보니까 네. 이게 재밌는 문제 네. 같은 것도 과학 문제 퀴즈 문제 네, 재밌는 퀴즈 이게 있겠어요 숨은 그림 네 뭐 진짜 인기 있었어요 숨은 그림 찾기 네, 이거 지금 같이 정보나 이런 것들이 넘치고 인터넷 다 하고 그러는 지금은 네. 책을 또 멀리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당시에 이런 그런 어깨동무 이 책이 지금의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를 본 세대들이 이제 지금 주인공들이 다 네. 주류가 됐죠. 네. 이게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류가 됐죠. 어깨동무를 선생님 그러면 이 시절을 다 겪으셨고 또 어려운 시절도 다 겪으셨는데 곁에서도 다 보시고 지금 대한민국 보시면은 어떠세요? 이렇게 발전되고 또 편안하기도 하고 다른 무엇보다도요
정신문화 있잖아요. 네. 정신문화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비교해서 지금 정신문화가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진실하고 신뢰가 오고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인간 문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건 그냥 구호일 뿐이고 정말 사람 스스로가 인위예지 참 덕목을 갖춘 그런 그 품격 있는 그 인격체로서의 그걸 가야 되는데 지금은 뭔가 교육부터 불안해요. 불안하고 가르치지 않아야 될 것까지 가르치고 네. 접하지 않아야 할 것까지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의 초기에 그냥 이 어른 문화 속에 어린이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그 탐욕, 이기적인 거 그런 쪽으로 치중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는 사람이 동반이 되는 거죠. 이해가 관계가 맞지 않더라도 내가 본받을 사람을 따르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것들이 성장 과정에 그 어린이들에게 물들어가는 게 아닌가 참 우려돼요. 그때는 가난했지만은 정이 있어요. 인간미가 참 많아요. 네. 이면 불쌍한 사람이 가서 공연이나 이런 그 버스킹을 하면은 가난한 동네 가면 돈이 더 많이 모인다 그래서 부자 동네보다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어떤 그 진심 그 사랑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물질 사이가 자꾸 각박해지죠. 각박해지고 그리고 이 격변하는 정치 너무 이게 막 서로 충돌하는 그런 그 심리 이런 것들이 서로 이해가 안 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막 이 사회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에는 정치적인 물들면 안 돼요. 네. 교육은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가르쳐야죠. 이렇게 살아라. 지식을 자기 탐욕을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지식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해요. 네. 평생 살면서 언론계에 하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만나서 인터뷰하고 살아왔잖아요. 이 사람들의 삶이 목적이 뭐냐면 정직하게 살자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자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리 가야 되는데 지금도 그래서 그런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인터뷰 365가 그렇게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매체예요. 그 인터뷰 365는 이런 정치고 이념이고 이런 거 떠나가지고 그 70년대 그 시절에 소중한 것들 네. 작지만 소중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는 좀 그런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유기사님에 대해서 정말 마음의 빛, 내 운명의 빛 그 갚아드리던 생각을 하는데 조심스럽게 그 저희가 해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 시간에 이 자리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구나. 또 귀한 일을 해주고 계시는 아주 저는 계시는군요. 의사님의 그늘 밑에서 조그마한 치유의 어떤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운명의 그 길을 열었거든요. 기사로 인생을 살게 한 거. 그리고 가치관 같은 것도 그 당시에 그렇죠. 많이 그 영향 주셨을 것 같아요. 유경자사님 같은 분 또 있을까 싶어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단아함과 품위, 뭐 자유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더 그렇고 저는 이제 책으로만 뵌 분이니까 잘 몰랐었는데 이런 에피소드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와닿습니다. 유경자 사님이 정말 엄청나게 위대하다, 뭐 대단한 인물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아주 여성적이고 평범한 현모양청의 조용한 그런 분이에요. 그냥 늘 웃음을 미소를 주고 그리고 표내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사는 아주 여자다운 사랑이 많고 그런 분이지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뭐 그냥 뭐 그야말로 국무님 국무님 하고 뭐 이런 것도 그분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국무라 뭐 이런 본인 스스로가 본인은 아주 일상적으로 아주 본인의 그 주어진 책무를 다 하고 그냥 착하고 편안하게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게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진실하고 그 정직하고 공사가 분명하고 아주 정상이에요. 근데 그 정상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게 아주 위대한 걸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누군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청와대의 안주인. 뭐 참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근데 가까이서 본 유영수 사장님은 아주 평범하고 다소곳하고 조용한 분이에요. 네. 밖에서 보니 어마어마하고 이러는 거지. 오늘 김두호 선생님을 만나 뵙고 그 당시에 소박한 가치 그리고 또 그 시절의 어려움 그런 것들 다 들어보았는데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앞으로 선생님께서 계속 활동을 해주시기 때문에 더 많은 가르침을 얻고 또 다음 세대에 그 지혜와 가치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김도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